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 특히 초기에 그 확진자 정보 공개로 좀 문제가 많았어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고 공개를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 변호사님은 그 확진자 정보 공개가 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진자 정보가 지금 제가 구청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나오는 게 뭘 타고 이동을 했는지,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구체적이진 않죠. 근데 초기에는 어느 아파트에 산 누구가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무슨 편의점에 갔고 그 다음에 무슨 PC방에 가서 몇 시간 머물렀고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때는 보면서 학생이었거든. 10대 여학생이었는데 여자인 것도 제가 알 수 있어요. 아, 얘 학교 생활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약간 사적으로 좀 걱정이 들 정도였는데 뭐 얼마 전에 뭐 저희 아파트에 그런 방역하시는 분이 왔다 가시면서 뭐야 우리 아파트에 그런 확진자분이 발생하셨나 봐. 구청 사이트에 가봤어요. 혹시 몇 동인지 나오나.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아쉬워. 왠지 좀 그 몇 동인지도 알고 싶고 이분이 뭐 그래서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편의점 세 곳 중에 어느 편의점에 가셨는지 뭐 어느 버스 정류장 내리셨는지 지하철 타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게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완벽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진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된 계기는 변호사님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태원발 클럽, 클럽발 그 집단 감염이요. 심지어 번호도 알아요. 66번 환자님. 그때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런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소에 가신 것 자체도 좀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성소수자가 가는 클럽에 갔다는 것이 또 뭐 하나의 뭐 이슈였잖아요. 그분 실제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냥 가셨다는 것 자체로 그냥 그분은 뭐 게이라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고 그때 나왔던 집단 감염이었던 분들은 SNS에 아 저는 욕해도 되니까 저희 부모님은 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올리셨어요. 그만큼 본인에게 이게 피해가 컸다는 거죠. 이게 알려짐으로써 언론 매체들에서 이제 그런 확진자 관련해서 초기에 기사를 낼 때 다 똑같은 확진자 기사들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치려면 좀 자극적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성소수자라는 굉장히 내밀한 그런 개인정보까지 이제 제목으로 뽑고 내용으로 다 다루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사실 그때 그런 말들 많았어요. 이건 신천지 때보다 더하다, 더 비밀로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 게이 클럽에 그냥 궁금해서 갔던 분도 실제로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또 개인적인 일일 뿐인 건데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확진자들이 만약에 숨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분이 당장 검사와 치료를 못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좀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잖아요. 일단 개인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게 더 감춰지고 은폐되면은 다른 분들에게 전염을 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도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확진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 34조의 2에 뭐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될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거기서도 58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도록 그러니까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거는 있지만 뭐 사실 그 근거만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끼리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개해야 한다라고 한 그 정보들은 제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 규정상으로? 아니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뭐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 근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하는지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어떤 때는 이건 이렇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당장 저희 아파트에 발생했을 때는
동호수까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어디까지가 알아야 할 정보인지가 조금 애매하죠. 최초에는 무슨 동인지도 나왔고, 뭐 확진자의 성, 뭐 그러니까 김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고요. 김아무개 씨, 뭐 그리고 나이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왔는데요. 뭐 지금은 그래도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뭐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이동수단 뭐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정보들을 공개해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유추할 수 있다 이러는 정보가 제공돼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초기에는 뭐 개인이 특정될 수가 사실 있었어요. 뭐 성도 알고 어느 어디에 무슨 동에 살고 어디 어느 직장인지 알고 이러면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성별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인되지 않은 접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잖아요. 여기 최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 왔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불특정 다수,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전파할 가능성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이걸 보고 짐작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진료를 받으라, 검사를 받으라 하는 뜻이니까 네. 사실 접촉자가 분명하거나 아예 없으면은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것도 공개하는 건데 동선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가장 처음에 근본되는 방법은 직접 본인에게 진술을 듣는 거예요. 이날 뭐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 이틀 전에 어디를 갔었어요? 뭐 누구랑 마셨나요? 뭐 돌아오는 길에는 뭘 타고 왔나요? 뭐 이런 걸 다 진술로 물어보고 그 빈 공간을 CCTV나 뭐 다른 방법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었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CCTV 자료나 뭐 신용카드 자료, 뭐 교통카드 자료, 뭐 심지어 GPS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술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추가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달하고 이게 더 자동화돼가지고 국토통신부와 공보통신기술부랑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뭐 해서 경찰 시스템까지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10분만 있으면 다 찾아낼 수 있답니다. 평시만 생각하면은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굉장히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속을 잘, 물론 이제 뭐 거리두기 문제도 있지만은 내 동선이 다 밝혀지면은 너무 수치스럽다 이래가지고 차라리 나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범죄자는 아닌데 막 그렇게까지 다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걸리는 것보다 저의 동선이 노출되는 게 더 무서운 날이 있어요. 왜 항상 사람이 다 훌륭하고 막 건설적인 일만 하지는 않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알려지면 더 무섭겠다, 나의 오늘 행적,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인해야 되긴 하지만은 정말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들이 일단 수집이 되고 뭐 역학조사 같은 게 다 끝나면은 이 정보들은 언제 폐기되나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는 지금 1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14일이 지나면은 폐기되도록 하고 있어요. 공개됐던 정보를 지우는 거죠. 뭐 포털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뭐 심지어 블로그 이런 데서 올린 것도 지우라는 뭐 협조 요청 같은 거 들어가요. 국가기관에서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사실 언제 폐기할지가 안 정해져 있어요. 알려지기로는 2015년 메르스 때의 그 개인정보도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진짜 오래됐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수집하는 정보는 언제 폐기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은 뭐 이게 언제 어떻게 종식될지 모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메르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환자가 발생했던 이유가 정부가 초기에는 그걸 비공개 방침을 갖고 있었어요. 뭐 환자의 동선도 비공개하고 치료하는 병원도 비공개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엄청 집단 발생이 됐잖아요. 2015년 그거 이후로 이 감염병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좀 더 개정이 돼서 현재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 공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메르스 때의 일을 생각하면 공중 보건을 위해서 이거를 좀 개인 정보라도 수집을 하고 좀 일부 제한을 할 필요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다만 코로나가 발생한지 그리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지 뭐 1년이 이제 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앞으로의 1년 또 2년 뭐 어떻게 더 길어질 경우에 그때도 계속해서 이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할지 정보 공개를 할지 그거는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요약해 주시겠어요? 제가 요약 잘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의 뭐 방침이 있었고 일부 정보 공개의 범위나 뭐 기간이나 뭐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좀 변동이 있지만 그래도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이전에 메르스 때의 사태를 보면은 공개의 필요성이 있죠. 다만 지금 이게 적정한가?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적절히 변경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의하고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